안녕하세요. 태권도 가족 마용사범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따라해보세요. 가정에서 아이와 놀아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동작은 상체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저희 아내는 최근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윗몸에 일으키기를 저희 딸 인서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루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몇 번이나 안아주시나요? 지금 하는 동작은 팔 힘도 기르고 가족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으쌰! 저희 아들은 하늘 위로 높이 들어주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자주 이러한 운동도 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저희 딸은 지금도 엄마 등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등에 업고 대퇴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앞에서 했던 세 가지 동작으로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층이 걱정되신다고요? 그렇다면 가까운 태권도장에 가셔서 마음껏 소리치고 운동을 즐겨보세요. 실천이 곧 건강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